아이, 그거야. 아, 식구가 반으로 줄어버렸으니까 당연한 것이지. 아, 기준이 있대게 진화해. 거기다가 기준까지 없을게. 밥맛도 없단게. 아이고, 요새 이제 식구들 북적거리고 사는 집이 얼마나 돼? 아이, 우리 집은 안 그러다가 갑자기 식구가 다 없어졌뿐게 그렇단 말이오. 그렇지. 저 아무래도 원래 없던 거 하고 있다가 없던 거하고는 다른게. 예. 아유, 내일은 좀 장도 좀 봐야겠다. 어구, 어구, 우리 보배 깼네. 아이고, 우리 보배 밥 먹어야지. 안 먹. 아유, 아유, 이따 먹으라고 내두셔. 아이야, 보배 저거 놀이방에 안 보내니? 아니, 나가 놀아주는데 뭐 달라고 놀이방을 보내? 에이구, 다 늙은 애미가 이제 맨날 끼고 도는 것도 안 좋아요. 가서 그냥 애들끼리 그러니까 좀 섞여 좀 살고 그래야 좋은 거야. 그런 것이요? 아, 나는 또 엄마가 그냥 저기 맞벌이 하는 집에서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만. 아니요? 예? 아, 그것도 그럴 것은 있는 게, 예. 그래야 맞아. 예. 아니, 나중에 유치원 보내려고 했더만. 그럼 그 전에 보내야 되는 것이요? 야, 깐난쟁이 때부터 얘 다들 댕긴대더라. 아이고, 그럼 우리 뽀배도 보내야겠네? 아이고, 이쁜 내 새끼. 유치원 가야겠네. 유치원 가자. 아버지, 요거 좀 드셔보세요.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. 아니야, 그랬어. 아버님, 왜요? 밥맛이 없으세요? 아니라니까. 아버지, 밥을 많이 드셔야 기운을 쓰시라. 그래, 일하실 거 다녀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일을 하시다니? 그게 무슨 일이요? 아니야, 일은 무슨... 아니, 그냥 동네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밥을 많이 드셔야 한다, 그 말이지. 내가 걱정 말고 어서 너나 많이 먹어. 아, 입맛이 덜 하신 것 같긴 한데 날마다 나다니셔서 피곤하신가 봐요. 어, 천만에요.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. 걱정 마십시오. 옥순아,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. 알았어? 예. 할아버지, 많이 드세요. 우리 식구들 다 긴장하잖아요. 걱정 말라니까. 아니, 매일 어딜 나가시는데요, 아버님? 아, 그냥 나가, 심심해서. 유정아, 성마에 기다리겠다. 그게 누구야? 에, 같이 일하는 애인데요. 똥차 끌고 와서 맨날 미정이 태워가잖아요. 우리 집 앞에서? 네? 아니, 미정이 좋아하는 녀석 있어? 그런 거 아니에요. 아니, 뭐가 아니야?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는 건 괜찮아. 사람이 어떤가가 문제지. 미정이만 태우고 가? 제가 강제로 타죠. 그럼 나가 점을 잘못 쳤구만. 나는 야들들이 수상하다고 했구만. 당연히 잘못 치셨죠. 차를 가지고 오고 네가 차를 타고 오라는 건 좋은 관계란 얘긴데 잘 생각해서 행동해라. 예. 야, 오해하지 마라. 어? 난 뭐 타고 싶어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저 자식 이상한 짓 안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. 알았어? 어? 조기사, 아침 먹었어? 일찍 왔네. 어? 야. 아휴. 미영 씨, 타요. 아, 새끼. 안 가냐? 아휴. 아버지, 빨리 나오세요. 아, 고모님, 저 좀 나갑니다. 선생님, 네. 앞으로는 나가 자주 좋게 나가야 쓰겄구만이다. 다녀와요. 선생님, 다녀올게라. 띵띵띵 12시가 되었네. 천지불매했어. 아까 그 시기 그 새로 개업하는 순대국집 가져간 사람 누구였어? 접니다. 저 사장님, 저희는 순대국집 가기로 했는데. 난 노 사장이랑 먹기로 했어. 팀장님, 우리랑 가신다고 하셨죠? 뭐 안 가시면 지들이 육적이라가 부를 것인게 뭐 알아서 해주십시오. 다녀오세요. 네, 가요. 가자, 빨리 싸이싸이 가져가. 순대가 지금 돌아서 가는 날이에요. 지금 가죠. 아유.
뭘 후회하는 거야? 김기준 씨가 만나자고 한 거지 네가 만나자고 한 거 아니잖아. 몰라. 그런데 왜? 너무 월권이 아니었나? 너무 감정적이 아니었나? 내가 충고를 했던 게 두 사람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말이었나? 인영 씨 좋아하니? 무슨 소리야? 사장을 말리다니? 네 감정은 어떤 건지 잘 생각해봐. 어떡해요. 제가 잠이 들었나 봐요. 왜 깨우시지 그러셨어요? 너 정말이야? 성만이랑 자동차 극장 간다는 거? 어? 야! 야, 지사가 이런 데서 덥시야? 어? 그렇게 덥칠 데가 없어!